보기 드문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바로 모든 홈팀이 패배를 했습니다. 자, 14라운드 경기 이제 잠시 후에 양팀의 경기가 출발합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인천 현대제철, 화면 오른쪽에 화천 K스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강채림 크로스! 자, 박스 안쪽에서 아직 공격 살아있습니다. 마지막에 슈팅은 높게 떴습니다. 자, 패스 연결됐습니다. 먼 거리 박스 안쪽! 자,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짧게 연결 이민아 박스 안쪽! 자, 마지막에 태클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조금은 먼 거리 오른발 슛. 자, 박스 안쪽 흔들면서 한 차례 접어놓습니다. 자, 두 번 접고 마지막에 등지면서 아웃 되지 않았는데요. 자, 혼전 상황. 왼발 크로스 연결됐어요. 슈팅! 크로스바를 넘깁니다. 후미나. 중앙에서 나치가 올라가면서 먼 거리를 때립니다. 슈팅! 자, 아쉽게도 크로스바를 넘깁니다. 자, 오른쪽 뺏기지 않았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편! 임선주. 자, 강채린 박스 안쪽 연결됐어요. 슈팅! 다시 화천이 볼을 가져왔는데요. 높은 위치에서 인천이 볼을 뺏어냈습니다.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스코어 1대0! 인천이 리드합니다. 자, 순간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최유정 선수가 김서현 수비 뒷공간 라인이 무너졌습니다. 강한 충돌. 자, 프리킥 준비하는 박희영과 최유정. 최유정 슈팅! 골! 또 한 번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2대0입니다. 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최유정 오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이번은 최유정. 자, 짧게 진행했습니다. 최유정 스텝 오버 이후에 왼발. 자, 뒤쪽 혼전 상황. 자, 왼쪽에 돌아 들어가는 조다솜을 잘 바라봤고 결국에는 남궁예지에게, 그리고 달려가는 조다솜 박스 안쪽 왼발 슈팅! 크로스바를 넘깁니다. 자, 짧게 연결됐습니다. 장슬기 안쪽 투입. 이민아의 왼발 슈팅! 크로스바를 넘깁니다. 자, 현대제철이 압박을 가하면서 실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왼쪽 연결 박희영. 박희영 슈팅! 막아냈습니다. 정보람. 오늘 경기 전반전에만 현재 멀티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먼 거리에서의 슈팅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3대0이 됐습니다. 자, 이소담 선수의 정말 기습적인 슈팅이 있었는데요. 자, 최유정의 로빙 패스 연결됐는데요. 자, 처리했던 정보람. 그리고 김혜리의 슈팅! 골대를 맞춥니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에 인천 현대제철이 현재 화천 K스포를 상대로 스코어 3대0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2020 WK리그 14라운드 후반전 현재 스코어는 3대0인 상황 속에서 자, 홈팀 화천 K스포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화천 K스포, 오른쪽에 현대제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소담의 로빙 패스를 끊어냅니다. 오른발 슈팅! 아하!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로빙 패스 왼쪽에서 후미나가 달려갑니다. 안쪽으로 낮고 빠르게! 자, 수비가 먼저 발을 뻗어서 걷어냈습니다. 자,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오른발 슈팅! 자, 발의 임팩트가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상대팀 수비진을 흔들고 있습니다. 반대편 헤딩! 골! 스코어는 4대0이 됐습니다. 박희영의 득점! 한 번에 길게. 자, 측면에서 스피드 대결을 하고 있는데요. 볼을 가져왔습니다. 이민아 박스 안쪽 반대편! 슈팅! 혼전 상황! 아, 강채림. 그리고 장슬기에게 박스 안쪽 장슬기. 반대편! 자, 슈팅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자, 오른쪽 윤지현을 바라봤는데 심서현이 잘 끌어줬습니다. 중앙에서 박희영 짧게 최유정 슈팅 골! 우리 경기 해트트릭 최유정입니다. 자, 최유정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만 세 골을 넣으면서 어느새 해트트릭 스코어는 5-0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도 패스를 끊고 나옵니다. 빠른 스피드 높은 위치 그리고 반대편 박희영 왼발. 자, 화천의 골킥으로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아, 지금은 네, 헤딩 경합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괜찮은 것 같고. 자, 중앙에서 이번에는 왼쪽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자, 마지막에 왼발은 자, 수비 발에 굴절되면서 자, 조금 찰듯 말듯 선수들과 눈빛 교환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머리에 맞고 자, 측면 연결 오른쪽 측면 계속되는 어깨싸움 크로스 올라갔는데요. 자, 원투 패스로 빠져나옵니다. 곧바로 크로스 마지막에 슈팅은 실패했는데 자, 여전히 박스 안쪽 창슬기 높게 떴습니다. 자, 양 팀의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패스 연결됐고요. 이세움! 자, 그 정면 이세움! 이세움! 왼발 슈팅! 아하! 목승현 높게 헤딩! 자, 안전하게 처리하는 김정민 골키퍼. 자, 임선추 선수의 볼을 뺏어내기 위해서 강하게 붙어봤는데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0 WK리그 14라운드 경기 화천 K스포와 인천 현대제철 최종 스코어 5-0으로 인천이 대승을 가져갔습니다.